네, 자, 현직 장관이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출발부터 약간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건데 일단 본인의 해명도 있으니까 찬찬히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얘기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요. 부산 해운대 기장 이렇게 현재 지역구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노란색과 녹색은 해운대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기장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구가 예상이 됩니다. 선거구가 이제 쪼개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장 쪽으로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던 하 의원이 아무래도 여러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출마하는 윤 장관 입장에서는 하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좀 지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역 보좌관 한 명을 그쪽의 캠프에 파견해서 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에 후원금 1,000만 원을 10명에게 쪼개서 100만 원씩 하태경 의원 쪽으로 보내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위해서 일했던 보좌관이 이제 그만두고 이쪽에 윤상직 장관 쪽으로 와서 이제 앞으로 예비 후보가 될 거니까요. 맞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니 뭔가 대가가 좀 필요했던 거라고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 그렇죠. 1,000만 원 입금됐다는 게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죠.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 쪽에서도 그렇게 그런 논란이 있어서 나도 지금 확인하는 중이다. 계좌에 그런 돈이 들어왔으면 즉각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내 보좌관을 저쪽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들어왔다 한들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돈도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원금 문제는 모르는 일이다. 일단 윤상직 장관은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돈이 전달이 됐다면 좀 문제가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면 그 돈의 성격, 과연 이렇게 이게 정치 자금, 뭐딱 부러지게 어떤 법 위반이다라고 명백하게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역에서 어떤 보좌관 사람이 이렇게 빌려주고 돈을 후원금조로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 의원이나 윤 장관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좀 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마당입니다. 양쪽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 그러니까요. 확인이 됐고, 돈이 건네졌는지 아직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있지만 제가 추측하는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일 그 보좌관이 하태경 의원의 보좌관을 사퇴하지 않고 만일 갔다. 예컨대.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그 의원의 보좌관을 일한 걸 전제로 국가에서 월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계속 준다면은 국가 돈에 대한 횡령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만일에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고 갔다. 가면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보좌관은 실비밖에 못 받습니다. 하루에 7만 7만 원씩 30일 210만 원 가량. 네. 근데 그 보좌관이 하태경 의원 보좌관 할 때는 월400 내지 500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까 안정된 500만 원을 버리고 실비만 받는 200만 원 반대로 가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걸 보존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나머지를 보충. 그러면 그 돈이 5달 동안 1,0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씩. 이 차액이 2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 돈을 만일 윤상직 장관이 하태경 의원한테 줬으면은, 그러니까 윤상직 장관으로서는 자기가 줄수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비만 줬다. 그럼 나머지는 하태경 의원의 계좌, 돈 주문을 통해서 보충해 준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어서 과외의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7만 원의 일당을 넘는 액수를 말하면 편법으로 하태경 의원의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라면 지금 딱 떨어지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그 보좌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조직이나 또 보좌관을 인계해 주는 이런 하태경 의원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주는 정치 자금이라면 이것은 그 1,000만 원을 쪼개기 형태로 후원금을 주는 그야말로 불법 정치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기자들이 하태경 의원께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네, 물론 의원은 직접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과연 이제 실제 개의자 이체가 됐는지 아닌지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좀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선거 시즌이 왔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선거 얘기 하나 보겠습니다.